피노키오. 옛날 어느 마을에 꼭두각시 인형을 만드는 제페토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가족이 없는 제페토는 항상 외로웠지요. 하루는 정성스럽게 만든 인형을 안고 말했어요. 이 녀석이 내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제페토의 꿈에 파란머리 요정이 나타났어요. 제페토,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게요. 다음 날 아침 제페토는 깜짝 놀랐어요. 꼭두각시 인형이 눈을 비비며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제페토는 뛸 듯이 기뻤어요. 너를 피노키오라고 부르마. 내 아들 피노키오야. 제페토와 피노키오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제페토가 말했어요. 피노키오야, 너도 이제 학교에 다녀야지. 가난한 제페토는 아끼던 외투를 팔아 피노키오에게 책을 사주었어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곧장 학교로 가야 한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하지만 밖으로 나온 피노키오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 저게 뭐지? 피노키오는 학교에 가는 것도 잊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답니다. 그곳에서는 신나는 인형극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와, 재밌겠다! 피노키오는 아빠가 사준 책을 팔아 인형극을 보았어요.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인형들을 보자 피노키오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단장 아저씨, 저도 무대에 오르고 싶어요. 전 춤도 추고 노래도 할 수 있는 인형이에요. 피노키오는 그날부터 극단에서 일을 하며 여러 도시를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빠가 날 많이 찾으실 텐데. 피노키오는 단장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아빠의 말대로 학교에 다니렴. 이건 그동안 일한 몫이야. 단장은 피노키오에게 금화 5잎을 주었답니다. 피노키오는 그 돈으로 다시 책을 사려고 했지요. 그때 어디선가 고양이와 여우가 나타났어요. 이봐 꼭두각시, 넌 사람이 아닌 모양이구나. 진짜 사람의 아이들은 모두 장난감 나라로 가거든. 피노키오는 장난감 나라에 무척 가고 싶어졌어요. 금화 5잎만 주면 거기 가는 표를 줄게.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에게 금화를 주고 말았답니다. 여우와 고양이가 키득거리며 사라지자 파란머리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 여기서 뭐하고 있니? 네, 여우와 고양이에게 길을 가르쳐줬어요. 당황한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졌어요. 그럼 아빠와 약속한 대로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그럼요.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더 길어졌어요. 파란머리 요정이 무서운 얼굴로 꾸짖었어요. 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제야 피노키오는 잘못을 깨달았어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피노키오가 고개를 끄덕이자 코가 원래대로 줄어들었어요.